이거 바이브레이션 직접 올렸었나? 아 이렇게 올렸어야 그게 보여? 되니까 게임할 때 잘 보이죠 저기. 근데 그렇게 하면 눈이 어? 눈이 점점 안 좋아질 텐데. 원래 눈이 안 좋아졌는데 여기서 더 안 좋아진다고? 안 보이지만 않으면 되지 뭐. 뭐야 이거 왜 최적 전원으로 둔? 왜 그렇게 돼 있음?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얘가 바뀌어 있었음. 아, 어 로우 레이턴시 모드 오프로 쓰네. 그게 뭔데? 최대 4장 렌더링 프레임. 그 건들지 않은 일로? 그거 지금 다시 끈 거예요. 이게 온 하면 옛날에 1이랑 똑같은 거고 아. 울트라가 이제 제로라고. 이게 옵션이 생긴 게 AMD에서 글카 나오면서 안티렉 모드라고 새로 막 무슨 자기들이 새로운 모드가 나왔다고 했는데 엔비디아가 우리도 할 수 있다면서 드라이브에 새로 추가시켜준 거. 근데 그러니까 레이턴시 잘못 건들면은 눈 아프더라고. 모니터 인플렉 막 건들 수 있잖아. DYAC 같은 거. 아 DYAC는 이제 그거임. 중간에 블랙 프레임을 집어넣는 거임. 그러니까 플리커링이 생겨. 카메라로 찍어보면 알걸? 셔터 스피드를 이렇게 올린 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플리커링이 없지. 근데 타이아크라고 이렇게 돼. 아 그렇구나. 이러니까 눈이 아픈 거죠? 아 눈이 엄청 아프더라고. 뭐 자꾸 세팅하니까 DYAC 끄락하더라고. 그때부터 껐지. 이렇게 내리면 안 보이지 거의? 그래도 약간 보이긴 하지. 그러니까 뭐가 좋아? TN 패널 말고 IPS VA 패널 하면 막 장사 많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근데 TN 패널이 그것보다 극도로 많이 적어진 건 맞는데 CRT나 OLED보다는 그래도 픽셀이 잔상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저 다이아크라는 걸 켜면 중간에 블랙 프레임을 넣어.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검은색 화면을 집어넣어가지고 잔상을 거의 없게 만들어주는. 근데 눈이 작살이 나지. 그렇지. 저거 쓴 이후부터 게임을 2시간 이상 못하더라고. 그렇지. 어. 눈이 작살이다. 그래서 저 끄니까 이제 또 쓸만해요 또. 뭐야 이거 왜 켜놨어? 그거 뭔데? 인플렉 줄이는 모델. 그것도 눈 아픈 거 아니야? 어, 아니. 아, 그래? DYAC 하면서 같이 껐는데. 이 사람 별로 민감한 사람 아니구만. 나 약간 좀 둔감해. 아니. 근데 이제 몸이 느껴. 약간 어, 그렇지. 이제. 그렇지. 아. 뭔가 에임이 안 맞다. 그치. 원래랑. 어, 인스턴트 모드 이거는 인플렉을 줄이는 모드. 이거는 벤큐 모니터를 쓰면 안 키면 무조건 손해. 레이트까지 손해 보면서 게임을 하고 있었던. 손해 보는데 이 정도 했으면 그렇지. 아프지 않지. 이제 내일부터 날아갈. 그렇지 내일부터. 여기 이제 AMA라고 있음. 아 어, 뭔지 알지. 오프요? 그건 뭔데? 아니 이게 오버드라이브라고 픽셀 응답 속도를 줄여주는 기술. 아 쟤는 뚝배기 안 아픕니까? 눈에 안 아프냐? 눈 안 아프지. 아 이거 눈 아픈가 하고는 크게 관련이 하이랑 프리미엄의 차이는 뭐야? 어 프리미엄이 더 주는 건데 프리미엄을 이걸 딱 보여주면 돼. 보면 해보세요. 어허 이 역잔상 생기는 걸 엄청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 잔상도 딱 바꾸면 어? 잔상이 적어졌네 라고 보인. 이렇게 보면 여기 어. 끝부분에 잔상이 생기잖아요? 내리면 잔상이 거의 없어지는데 근데 아 역잔상이 있네 약간. 이렇게 하면 역잔상이 더 심해져요. 약간 어. 파란색이 생기잖아요? 이게 역잔상이거든? 이 옵션을 너무 심하게 주면 아하. 오히려 역잔상이 생겨요. 그래서 하이 정도만 주는 거다? 근데 역잔상이 있긴 하네? 그러면 없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하이 정도는 보통 주는데 이거는 본인이 써고 난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 어디서 봐야 되는 거야? 꼬리 따라다닌 거고 생긴다. 아 뒤에 이게 한 프레임 나오는 저거 얘기하는 근데 거. 이렇게 하면 그 잔상은 없어지는데 오히려 파란 색깔 약간 생기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1ms 적혀있는 게 이 프리미엄 기준에서 적어두는 거라서 실제로 저걸 내리고 쓰면 한 막 3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 오프로 쓰면 IPS에서 조금 높여서 쓰는 거랑 비슷한 느낌. 사실 그렇지 TN의 성능이... 느낌이 아니었지. 그렇구나. 이제 내일부터 또 달라지겠죠. 그치 일단 그러면 하이로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역잔상이 약간 생겨가지고 오히려 뭔가 좀 이질감이 든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 역잔상이 생기면은 에임을 어디다 갖다 댈지 순간 혼동되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그래서 뭐... 오히려 또 거슬릴 수도 있지 민감하면. 근데 민감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오히려 역잔상 저 정도는 이 게임에선 크게 안 느껴질 수 있다 생각은. 그렇게 돼도 이제 몸이 이제 어 이게 왜 안 맞지 이러면 이제 바로 바꿔버려야지. 그치 그럼 다시 바꿔야지. 뭐하러 온 거지? 아 정신 차려. 아, 사운드 그렇지 사운드 하러 왔죠. 일단은 원래 마이크 메인 위치가 이거예요. 이거예요? 저거예요 방송. 그쵸 이건 디스코드용이니까 이걸 그냥 빼버리면 돼요? 이거 빼버려야 돼. 아, 지금 세팅해놓은 건 스파르카큐를 두 개를 쓰고 yes. 그리고 야마하 믹스를 썼죠? 예스 예스 야마하 예스 이거 세 개를 이제 빼고 잠깐만 이거는 그거는 꽂아두고 안 쓰죠? 빼기 귀찮아서 안 아, 뽑혀 있었네요. 아 그렇네요.
사운드 블라스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활용을 할 건데 눈쟁이 싸블... 시청자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안 쓰니까. 저건 사블 G6고 이런 G5. 저게 더 신형인데 스펙도 저게 더 좋아. 근데 약간 그 세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데서 이게 프로그램이 다른 걸 쓴단 말이야. 이게 더 고버전 프로그램을 쓰는데 이게 더 편해. 약간 좀 잘생기는 구도로 찍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바로 요즘 연예인들이 쓰는 각도예요. 목이 길어 보이고요. 아, 목이 이미 긴데요? 그 더 길어 보이고 길어 기린이 보이고요. 되는데요? 마침 옷도 노란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린이 이제 되죠. 아예 빼버릴 겁니다. 이거 고대 유물도 아니고 뭐예요? 옛날 비파 동검 그런 건가요? 아, 그거 싸게 팝니다. 문화재기 때문에. 뭐지 이거요? 이거요? SM7B. 이거 마이크 좋은 겁니다. 팝니다. 김블루 애장품 판매 이런 거 해야겠다. 애장품 맞나요? 장품 판매. 죄송합니다. 어? 파이널 마우스 아닌가요? 어, 맞아요. 그것도 안 쓰는데 팝니다. 몇 버전인데요? 그거 가장 최신 버전이 전 버전이에요. 아, 울트라라이트 2가 나왔거든요. 최근에 몇 개 나왔더라고요, 한 개. 그거 전 버전이에요. 그거 닌자 마우스. 저거를 그... 쓰다가 너무 가벼운 나머지 그 에임이 제어가 안 돼서 너무 가벼워서 포트나이트용으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뭐야, 왔다 갔다 하고 빼놨네? 저거 뺐어, 안 써, 이제. 근데 저걸 왜 연결해줬어요? 빼기 귀찮아서. 아니, 사람이라는 게 이게 귀찮음의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편집을 하기 위해서 그 화면 전환을 썼었는데 제가 이제 편집을 손을 뗀 다음부터는 이제 저게 필요 없어지면서 어? 빠졌고요. 잘생겨 보이네요, 좋아요. 모니터 함 쓰세요. 뭐야? 모니터 함 쓰세요. 모니터를 쓰라고요? 모니터 함을 쓰시라고요. 아아아 우리 집에 모니터 함이 있는데 그거 님 집에 설치해 줄까요? 모니터 함을 그러면은 책상에서 고정시키는 건가요? 왜냐면 이 모니터들은 자리 차지만 하잖아요, 이게. 그쵸, 그쵸. 그러니까 모니터 함을 하면 자기 원하는 대로 위치를 놓을 수도 있고 자리 차지를 안 하거든요. 그건 생각지 못했어요. 오늘 가서 설치해 갖고 올까요, 다시? 이거부터 일단 하죠. 또 언제 합니까? 하고. 나중에 책상을 좀 바꾸고 싶긴 해요. 그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예요. 어? 높낮이. 어, 맞아. 그걸로 바꿀까 싶은데 나중에 서서 게임도 해보고. 그건 아닌 거 같아. 그건 싫어요? 네. 왜 게임을 서서 하죠? 앉아서 해도 짜증나는데. 오! 이거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 예. Yeah. 제가 봐서는 이건 찍어야 되거든요. 뭐가 문제죠, 뭐가? 그... 갈치가 여기 붙어 있어요. 아니 여기 SD카드는 왜 뒤에 꼽아둔 거죠? 이거 쓰시는 거예요? 어? SD카드가 있어요? 아아아 아, 그건 제 쓰는 거예요.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사실 꽂아놓고 까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카드 리더기가 하나 좀 있어야 되겠죠. 어? 지금 불 끄나요? 자꾸 후후거리시는데. 어? 갈치야, 네 털이 저기 막 붙어있어. 왜 만져달라고? 또 만지죠? 그러다 또 아니 왜 손만 갖다 대면 뒤집죠? 이미 복종의 의미이기 때문에 당했습니다. 보통 배가 이렇게 쉽게 깔진 않는데. 아, 왜 이러세요, 저한테. 어, 이거 케이블은 또 왜 이렇게 헐렁헐렁해요, 이거. 어? 케이블 상태가 안 좋은데요? 케이블 막 덜렁덜렁 슬슬 가겠네요. 케이블이 막 덜렁덜렁거려도 돼요? USB-C 타입 케이블 아무 걸로 그냥 연결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건 왜 앞으로 연결해 놓으셨어요? 집까지 빼기 귀찮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아니, 선 정리가 제일 귀찮은 거 세상 사람들 다 알잖아요. 나부의 이 기본 옵션들은 다 끌게요. 왜냐면 이걸 오히려 키면 키면 소리가 이상하게 들린다는 그게 있거든요. 이게 팬들이 울린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거는 왜 그러냐. 이거를 이걸로 해놔서 그렇다. 7.1로 해놔서 그렇다. 그리고 기본 세팅 이것도 켜져 있는 그대로 써서 그렇다. 그렇지. 근데 보통 7.1을 써야지.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건 끄고 쓰시면 딱히 막 소리가 그건 없어요. 아, 이거 빼야죠. 뭐 이제 파란 탄트를 빼야지. 이제 이거는 이제 없어도 되는 것들이거든요. 김블루의 애장품 스파란타 큐 팝니다. 이건 뭔데? 이건 버리면 안 되지. 플스 아닙니까? 플스? 플스에 그게 들어간다고요? 아닐 텐데요? 플스 전원선 아니었나 이거? 이거 뭐야? 플스 전원선? 그쵸. 아, 이거 플스 옛날 건가요? 플스 프로입니다, 플스 프로. 어? 프로가 그 케이블이라고요? 리뉴얼이 됐나요? 프로인가? 저 프로 아닌가? 제가 프로가 갖고 있었는데 프로 그 컴퓨터 연결선 이거 프로였던 거? 아니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납니다. 슬림 아닐까요, 그러면? 그냥 이거 아니야, 그냥 플스 4일 겁니다, 옛날 거. 그런가 봐요. 하세요? 아니요, 그냥 갖다 버리죠. 그렇죠. 어, 약간 이제 결벽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보기만 하면 뭔가 뜯어고치고 싶어하는. 항상 볼 때마다 제 집을 뜯어고치고 있어요. 눈쟁이가 뭔가 약간 정글에서 탈질하는 듯한 느낌으로. 와, 내 인생 살면서 선이 저렇게 깔끔해진 적이 없는데. 이거 뭐야?
보통 이게 뭐야 하면 쓸모없는 걔도 버리죠? 스피커인데요? 네, 뭐 안 씁니다 저거. 네, 점점 쌓아가죠? 김블루 애장품들입니다. 팝니다. 예, 아니 장품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토비 아예 안 쓰죠? 네, 안 써이지. 그것도 김블루의 애장품. 저거는 눈추적기라고 조회수 100만을 만들었던 팝니다. 저거 은근 재밌거든요. 유튜버 여러분한테 진짜 쓸모있는. 눈인식이 정확한 위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나도 마찬가지. 아 그래요? 아니 사람 얼굴을 보고 있는데 가슴을 보는 걸로 나오니까 그렇죠. 이거 정확하게 안 돼요 저거. 그래 나 괜히 음란마귀로 오해받았어요. 아니 그건 진짜일 거예요. 어? 고소합니다. 뭐야 플스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플스 프로입니다. 두둔. 아, 플스가 두 대나 집에 있어? 플스 프로도 팝니다. 아 이것도 안 써요? 네 안 씁니다. 선정리를 해줄 거 아닌데 필요 없어요. 그쵸 필요 없으시죠? 예. 어차피 더러워질 거 굳이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마음만 바뀌었으면. 지금 살짝 감동했어요 방금. 저는 다른 사람 집을 항상 들고 오거든요. 뭘요? 그의 배당 안에는? 이걸 갖고 오거든요. 뭐야 이거 선정, 눈 안 됩니까? 선정리하는 겁니다. 아~ 손을 이 안에 넣고 이제 이렇게 하면? 오 마술 같다잉. 깔끔하게 되는 건데 근데 저거 하나로는 안 돼요. 여러 개 있어요. 한 10개 정도 있는데 네 10개 다 쓸지도 몰라요. 이제 이걸 뜯어봅시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이거? 세팅의 핵심. 다른 거는 없어도 되지만 이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싸굴 없어도 내장으로 쓸 수는 있지만 이거 없으면 세팅을 못 해요 오늘. 인기 가요식 아이돌식 무기. 오 진짜 작다. 너무 조그만 거 아니야? 요 안에 다 된다고? 믹서랑 비교 말이 됩니까 비교. 이게? 너무 조그매요. 여기 있는 기능이 여기 다 들어있다. 그거를 왜 이제 알려줬죠? 선생님? 이거 살 때도 옆에 있었잖아요. 아, 이거보다 이게 훨씬 비싸니까. 나도 아날로그 쓰고 있었으니까요. 굳이 디지털 가야 되나 생각이 들었죠. 왜냐면 기능이 다 있었으니까. 그리고 편해요 이게. 맞아요. 손으로 만지는 게 손으로 하는 거라서 너무 직관적이라서. 근데 아날로그로 세팅하면 노이즈가 껴요. 맞아요. 제가 노이즈 이렇게 노이즈가 안 낄 줄 몰랐어요 디지털로 했을 때. 제로예요 거의. 제로까지 간다고? 네 거의 제로예요. 그냥 안 들린다고 보시면 돼요 노이즈가. 근데 바로 3분 거리 살면서 왜 우리 집에 안 놀러 오시는 거죠? 아니 원래 학교 다닐 때 학교랑 집 가까운 애들이 맨날 지각하고 그러잖아요. 아 똑같은 거예요. 더 그래서... 가깝지만 멀게 느껴지거든요. 우리 집 거의 뭐 1년 만에 오시는 거 아닙니까? 이걸로 이제 게임 소리를 받을 거예요. 엄청 너무 얇은데요? 디지털 케이블이라서 광 아~ 그래서 이 케이블이 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상관이 없는데 아하. 이렇게 막 꺾이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안에 부러져요. 아, 부러져요? 네. 아 이게 그건가요? 근데 뭐가 좀 복잡해 보이네요. 진짜 다 옮겨 놓은 거니까요. 뭘 옮겨요? 아 믹서 거를? 그렇죠. 따로 프로그램을 쓸 겁니다. 마이크 세팅하는 프로그램을. 근데 그거는 99달러예요. 얼마죠? 10만 원. 내야지. 10만 원이 한 달 기준이야? 무제한이요. 오~ 더 비싼 것도 있는데 제일 싼 거 그 중에. 이제 세팅에 대한 이해는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팅되는지는 나중에 이사 갈 때도 불려요. 그러니까 이거 볼륨 조절을 오늘 방송을 하면서 이제 알아서 밸런스는 맞추시면 되죠. 그거는 내가 해야지. 세팅은 아주 깔끔하게 됐습니다. 야 이거 두 개로 통쳤다. 걔 두 개는 건들 거 없지. 저 여기서는 건들릴 게 없어요. 처참한 흔적들. 야 오늘 뺀 것만 해도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가서 갖고 와야 되는 거는 이거 USB-C 타입 케이블 그리고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모니터 3개만 들고 오면 이제 마지막 세팅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